그런데 여기부터는 요 밑에 그 과목에 보면은 쭉 과목이 쭉 나왔죠. 이 과목이 엄청 길게 이 과목을 달았습니다. 이걸 과목을 단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워낙 길고 방대해가지고 이게 약석 장에 걸쳐서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아무것도 안 달아놓고 이 본문만 그 경문만 해놓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안 된단 말이야. 짐작이 안 돼서 옆에다가 이것을 과문을 달아가지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걸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그리고 또이경 보는 방법도 조금 좀 배울 겸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교량 현성이라고 그랬어요. 교량 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비교해가지고 수승한 걸 밝힌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요. 어떤 두 가지를 가지고, 이두 가지가 경보다, 아무리 두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가 이그 어떤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내가 수지하고 남을 위해서 독송해 주는 것만 모나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소위 외제와 내제. 이거 뒤에 한 석장이 전부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소위 외제와 내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몸 밖에 있는 재물 그 말입니다.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 보물 이런 거. 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 안에 있는 목숨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제와 외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거하고 요두 가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라. 그걸 외제라고 해요. 외제. 외제는 보물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고, 내제라고 하는 거는 이 재물제자. 내재력 하는 거는 몸속에 있는 내 목숨을 말해요. 내 목숨을 바쳐도,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부처님 경전을 치설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자, 이게 과목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초약 외제 교량 광현경성.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말이야, 외제를 잡아가지고, 외제를 가지고 교량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 경전이 수승함을 널리 밝힌다 그랬네요. 그게 과목이 또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교량성렬 비교해가지고, 처음은 말이야, 낫고 못함을 비유한다. 그게 세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초약 다하이 변사 그랬네. 많은 겐지스강 항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래를 밝힌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모르겠는가요? 이게 경 보는 사람은 이걸 잘 아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야이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외제를 가지고 비교해요. 외제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재물입니다. 칠보 같은 거 재물. 그거와 수지 경을 수지 독송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걸 할때 요렇게 해요. 하는데, 처음에는 교량 성렬 이랬네. 처음에는 뭐 교량 성렬 낫고 못한 것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것도 세 가지가 또 있다 그랬죠.
이걸 한 가지만 또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1, 2, 3,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하 많은 항아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래를 밝혔다 그랬네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옥에 보면은 많은 항아리를 잡아가지고 복을 밝혔다 이러고요. 또 세 번째는 요 뒤에 이제 감옥이 나오겠지. 요렇게 되어가 있는 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이제 교량 성렬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과목이 또 뭐냐? 아, 석성소이 그랬네요. 이제 외제를 가지고 보물 그걸 가지고 경을 수지 독송하는 거하고 지금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해요. 하는데 요걸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어떤 것이 낫고 성이라 하는 건 낫다는 뜻입니다. 열이라 하는 건 못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것이 나은지 못하는지를 비교를 해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저 뒤에 가서는 뭐냐면은 석성소이라 그래가지고 저 뒤에 이제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22페이지에 보면 22페이지 한번 넘가 보세요. 그 뒤에 그 과목이 있는데 22페이지 과목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과목에는 석성소이라고 있지, 그지? 예? 봤지? 거기 내놔 이 부분이거든요. 석성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성은 낫다는 뜻이거든. 낫다. 낫은 소이라는 이유 까닭이다 말이야. 까닭을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지? 왜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나은지 그 이유를 해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경전을 그 수지 독송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못하는가를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하고 지금부터 경전이 경에서 저 뒤에 가가지고는 그러면은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왜 낫은지를 해석한다고 말입니다. 이유 까닭을. 그렇게 경문이 되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막 과목이 막 이래 또 막 벌어지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막 벌어지는데 이걸 이런 걸 잘 봐야 경전 짜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탁탁탁탁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는 이런 게 안 맞겠지만은 필요 없는 일이겠지만은 이왕 경문을 보려고 이해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이상에는 말이야 이런 거를 조금 대조해 가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써놓은 거니까 그런 줄 알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경부해 해가지고 너무 억지로 뜯어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알다시피 금강경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강경 이게 내용이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뭐 부처님이 한 말씀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를 훑어서 보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식으로 보면은 이 경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뭐 선문이라든지 또 다른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목요연하게 쭉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쪼가리쪼가리 나눠가지고 그 부분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강경을.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면은 이 의심을 끊어줬으면은 의심을 끊어주고 나서 왜 또 비교를 했느냐 하면 그 말입니다. 왜 또 비교를 했느냐 하면은 경전이라 하는 것, 부처님 법이라 하는 것은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는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부처님 경전이라 하는 것도 이거 뭐 아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까봐 정말 부처님 경전이야말로
우리가 수지 독송해야 하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게 교량 성렬이라 하는 것이 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낫고 못한가를 비교하는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또 그 이유를 해요. 처음에는 자, 외제를 잡아가지고 외제 알죠? 어떤 바깥에 있는 재물이니까 뭐 금이나 은이나 하는 칠보 같은 거 그런 걸 외제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에 경문을 그래서 이걸 머리에 딱 이어놓으세요. 처음에는 외제를 가지고 경과 어떤 그 경을 수지 독송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낫고 못한가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수보리 여 항아중 소유 사수 여시 사등 항아 의우나 시제 항아 영이 다수 다부 붙자는 의문사거든요. 뭐뭐 하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의문사예요. 그냥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수보리여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와 같은 모래 수많은 항아가 내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이 많은 항아의 모래가 많겠느냐 그랬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인도에 안 가봤지만 인도에 항아강이 있잖아요. 그 항아강이 있는데 그게 항아강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지? 그 모래 수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모래 수만한 항아강 그 말입니다. 그지?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가 엄청 시리게 많은데 거기에 있는 모래 수많은 항아가 또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항아의 모래가 많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지? 첫째는 항아사의 모래. 첫째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비유를 했네요. 첫째는 항아사의 모래. 두 번째는 이 항아사의 모래 수만한 항아사. 그지? 또 그만한 항아에 있는 모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산수 비유로도 말이야. 어떤 비유로든지 어떤 숫자로든지 자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말이 그렇게 된 말이에요. 첫째는 항아사의 모래. 또 두 번째는 그 모래 수만한 항아사. 또 그만한 수의 모래. 이렇게. 자, 수보리여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 수와 같이 이와 같은 모래 수많은 항아가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많은 항아의 모래가 많겠느냐? 이렇게. 수보리은 심다세존 단제항아 상다무수 하황기사 수보리가 말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단지 여러 항아들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 항아들이라 하는 것은 항아의 모래 수만한 항아들 그 말이지. 모래 수만한 항아들만 해도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커든 많은데 더욱이 그것들의 모래이겠습니까? 그만큼의 모래이겠습니까? 그게 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강에 우리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있는 모래들은 좀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런데 하강에 있는 인도 하강에 있는 모래는 아주 그 뭡니까 저 뭐지 밀가루처럼 곱다대요. 아주 가늘기를 말할 수가 없다더만 전에는 그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이 내한테도 조금씩 이렇게 갖다 주더만 참 부드럽기는 부드럽대 아주 흙처럼. 그래 뭐 그 숫자가 더 말할 것도 없지.
수보리 악음 실은 고녀 야규 선남자 선여인 이 칠보 만 이소 항아 사수 삼천 대천 세계 이용 보시 덕복 다부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내게 말하노니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를 그러한 항아의 모래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에 쓴다면 그 복덕을 얻음이 많겠느냐. 네, 이제 무슨 뭐 거짓말로 말한다든지 비유로 말한다든지 무슨 뭐 말을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할 말을 좀 하겠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 있잖아요. 칠보 그거를 항하의 그 모래 수많은 삼천 대천 세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항하강 이제 이렇게 봅시다. 항하강 있잖아요. 항하강도 얼마나 큽니까? 항하강 항하강에 있는 모래 그 모래 수많은 항하강 또 거기에 있는 그만큼의 또 거기에 있는 또 모래 그 또 모래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 그지? 그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우는 거 거기에 가득한 칠보 이렇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만한 칠보를 그만한 그 칠보를 남한테 보시한다면 그걸 보시하는 데 쓴다면 그 복덕을 얻는 것이 많겠느냐 이렇게 물었네요. 수보리언 심다 세존 수보리가 말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뭐 참 많고 말고 뭐 할 말이 없죠. 자,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의차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성전복덕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에서 부처님도 그런 말을 했네. 아 실은고요. 내가 진실한 말로 네게 말하겠다. 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못 알아들을까 봐가 아니고 안 믿을까 봐. 응? 안 믿지 않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제 칠보를 남한테 보시하는데 보시하더라도 이 금강경 조그마한 경전 하나 수지 독송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진실한 말로 내게 아뢰노니 이건 꼭 믿으라 말이야. 사실이라는 거지. 사실이라는 거지. 실은 고뇌라 하는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말로 내게 말하겠다. 정말 거짓말 아니다. 니는 안 믿겠지만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서 이 금강경 가운데서 하다못해 이게 내지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다못해서 사구계만이라도 조그만한 이 한 구절만이라도 말이야 내가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 준다면은 그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 그지? 제불과 제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모두 이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복보다 더 수승하다는 거지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남한테 보시하는 복은 탐진을 일으킬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보시를 하면서도 삼상 뭡니까 그러니까 뭐지 아자 수자 그러니까 시자 보시하는 나도 보시를 받는 상대방도
또 뭐 무엇을 보시했다 하는 그 물건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청정하게 보시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실로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하는 것은 탐진만 일으킬 뿐이고 삼독심만 더 정성할 뿐이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내가 독송하고 수지하고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이거는 보리로 응?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 공덕이 더 수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부처님 너무 좀 과장돼서 말하는 것다. 좀 거짓말 같다. 너무 뻥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까 봐 아 싫은군요. 나는 싫다운 말로 정말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 말이지.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아주 강조를 하셨네요. 믿어라 말이야.